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궁휼을 구하며 병든 곳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치유를 바라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시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집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선포할 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광선이 바라며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질 때 어둠을 통하여서 들어온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통증은 그 즉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주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완치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저들의 슬픔을 보시고 저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버지의 이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미 끝난 질병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즉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자들에게서 이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원한 빛이 비치고 주의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니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아, 그 질병을 가지고 온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시하사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음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즉시 근심 때문에 온 모든 아버지의 질병과 이 몸이 쇠하였음을 알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이 더 이상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손을 얹고 주님의 공의를 여기고 주님의 확실한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록된 말씀을 잡고 모든 질병에서 완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을 내가 꾸짖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은 더욱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를 신뢰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어떠한 것에서도 다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참소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슬픔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하사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하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속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우리가 누워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의 공의를 구할 때 주여, 속히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혹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와 궁휼로 회개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워있을 때 그의 질병이 그 즉시 치료되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일어나 뛰는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그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내가 낫음을 아버지와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모든 질병을 꾸짖노니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특별히 아픈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확실히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통증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지금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픈 곳에 환부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뜨겁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의 빛을 비춤에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뼈의 통증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신경의 질병도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은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지금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구의 주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은 떠나가고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손과 발의 질병은 떠나가고 머리를 짓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질병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생각의 질병 잠을 못 자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간과 위와 대장과 소장과 또 아버지의 신장과 심장에 모든 질병 가운데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혈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과 우울증과 모든 아버지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모든 질병 가운데서 그 즉시 자유케 하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척한 자가 있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뼈가 떨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기에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로 벗어남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수척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을 수척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생각을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또 모든 육체를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으로 뼈가 떨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질병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체험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도움이 임할지어다. 큰 도우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며 아버지여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를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아직까지 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주의 법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하사 주여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그 즉시 나를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이러한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주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로 주의 생명의 말씀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놀라우신 비밀까지도 깨닫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심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때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작은 간구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이 질병과 이 죄악과 이 고통 가운데서 그 즉시 아버지여 치료되어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내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내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내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느니 그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날마다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다 치료하였음을 믿습니다.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 육, 혼의 모든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믿고 그들의 몸을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하사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하사 영원토록 대대록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얼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잇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눈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릿속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혈관의 질병들, 뇌의 질병들, 암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목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팔꿈치와 손가락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슴의 통증과 가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등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목의 아버지 뼈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질병들 떠나가. 발목과 발바닥의 발가락의 모든 질병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연골 다 치료되었고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혈관의 질병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릴 적 상처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쓴뿌리 아픔 고통 슬픔 주위의 모든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울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강박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혈백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조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정죄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즉시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거 없는 아버지요 긍정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오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픔, 고통, 슬픔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집중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중으로 선포할 때 너희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과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모든 질병은 사라지어라.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집중으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사랑하며 이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며 성취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이미 나았음을 보고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고 이미 나았음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중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여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부모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즉시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고통을 인하여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시나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방패 삼아 늘 성공하며 늘 승리하며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궁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병마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앙망하오고 아침마다 우리의 주의 강하신 팔이 되시어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어서 이 은혜 가운데 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고통 때문에 이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주를 더욱더 앙망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평생 감사하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의 말씀대로 은혜로 성취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아버지여 질병들이 아버지여 그 즉시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응답하여 주시하사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그 즉시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대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했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집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라는 이 은혜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질병이 다 치료되었고 다 벗어났고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선포한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더욱더 의지를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치유를 받으며 또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까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치유함으로 궁휼함으로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았음을 선포하며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고통과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는
평생토록 주를 신뢰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궁휼을 구하며 병든 곳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치유를 바라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시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집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선포할 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광선이 바라며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질 때 어둠을 통하여서 들어온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통증은 그 즉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주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완치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저들의 슬픔을 보시고 저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버지의 이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미 끝난 질병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즉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자들에게서 이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원한 빛이 비치고 주의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니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아 그 질병을 가지고 온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로 여겨주시사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음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즉시 근심 때문에 온 모든 아버지여 질병과 이 몸이 쇠하였음을 알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더 이상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손을 얹고 주님의 공의를 여기고 주님의 확실한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록된 말씀을 잡고 모든 질병에서 완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을 내가 꾸짖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은 더욱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를 신뢰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어떠한 것에서도 다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참소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슬픔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사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시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속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우리가 누워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의 공의를 구할 때 주여, 속히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혹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와 궁휼로 회개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워있을 때 그의 질병이 그 즉시 치료되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일어나 뛰는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그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내가 낫음을 아버지와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모든 질병을 꾸짖노니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특별히 아픈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이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확실히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통증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지금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픈 곳에 환부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뜨겁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의 빛을 비춤에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뼈의 통증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신경의 질병도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은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지금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구의 주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은 떠나가고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손과 발의 질병은 떠나가고 머리를 짓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질병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생각의 질병 잠을 못 자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간과 위와 대장과 소장과 또 아버지의 신장과 심장에 모든 질병 가운데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혈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과 우울증과 모든 아버지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하사 모든 질병 가운데서 그 즉시 자유케 하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척한 자가 있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뼈가 떨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기에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로 벗어남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수척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을 수척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생각을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또 모든 육체를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으로 뼈가 떨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질병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체험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도움이 임할지어다. 큰 도우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며 아버지여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를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아직까지 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주의 법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하사 주여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그 즉시 나를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이러한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주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로 주의 생명의 말씀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놀라우신 비밀까지도 깨닫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심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때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작은 간구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이 질병과 이 죄악과 이 고통 가운데서 그 즉시 아버지여 치료되어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내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내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내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니 그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날마다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다 치료하였음을 믿습니다.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 육, 혼의 모든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믿고 그들의 몸을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하사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하사 영원토록 대대록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얼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잇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눈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릿속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혈관의 질병들, 뇌의 질병들, 암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목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팔꿈치와 손가락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슴의 통증과 가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등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목의 아버지 뼈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질병들 떠나가 발목과 발바닥의 발가락의 모든 질병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연골 다 치료되었고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혈관의 질병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릴 적 상처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쓴뿌리의 아픔 고통 슬픔 주위의 모든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울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강박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혈백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조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정죄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즉시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거 없는 아버지요 긍정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오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픔, 고통, 슬픔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집중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중으로 선포할 때 너희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과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모든 질병은 사라지어라.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집중으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사랑하며 이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며 성취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이미 나았음을 보고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고 이미 나았음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중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여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부모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즉시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고통을 인하여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시나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방패 삼아 늘 성공하며 늘 승리하며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궁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병마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앙망하오고 아침마다 우리의 주의 강하신 팔이 되시어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어서 이 은혜 가운데 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고통 때문에 이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주를 더욱더 앙망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평생 감사하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의 말씀대로 은혜로 성취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아버지여 질병들이 아버지여 그 즉시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응답하여 주시하사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그 즉시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대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했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집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라는 이 은혜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질병이 다 치료되었고 다 벗어났고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선포한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더욱더 의지를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치유를 받으며 또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까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치유함으로 궁휼함으로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았음을 선포하며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고통과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는
평생토록 주를 신뢰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궁휼을 구하며 병든 곳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치유를 바라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시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집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선포할 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광선이 바라며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질 때 어둠을 통하여서 들어온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통증은 그 즉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주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완치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저들의 슬픔을 보시고 저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버지의 이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미 끝난 질병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즉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자들에게서 이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원한 빛이 비치고 주의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니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아 그 질병을 가지고 온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로 여겨주시사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음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즉시 근심 때문에 온 모든 아버지여 질병과 이 몸이 쇠하였음을 알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더 이상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손을 얹고 주님의 공의를 여기고 주님의 확실한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록된 말씀을 잡고 모든 질병에서 완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을 내가 꾸짖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은 더욱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를 신뢰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어떠한 것에서도 다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참소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슬픔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사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시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속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우리가 누워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의 공의를 구할 때 주여, 속히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혹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와 궁휼로 회개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워있을 때 그의 질병이 그 즉시 치료되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일어나 뛰는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그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내가 낫음을 아버지와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모든 질병을 꾸짖노니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특별히 아픈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이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확실히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통증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지금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픈 곳에 환부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뜨겁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빛을 비춤에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뼈의 통증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신경의 질병도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은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지금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구의 주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은 떠나가고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손과 발의 질병은 떠나가고 머리를 짓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질병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생각의 질병 잠을 못 자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간과 위와 대장과 소장과 또 아버지의 신장과 심장에 모든 질병 가운데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혈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과 우울증과 모든 아버지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사 모든 질병 가운데서 그 즉시 자유케 하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척한 자가 있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뼈가 떨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기에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로 벗어남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수척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을 수척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생각을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또 모든 육체를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으로 뼈가 떨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질병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체험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도움이 임할지어다. 큰 도우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며 아버지여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를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아직까지 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주의 법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사 주여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그 즉시 나를 돌이켜 주시사 이제는 이러한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주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로 주의 생명의 말씀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놀라우신 비밀까지도 깨닫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심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때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작은 간구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이 질병과 이 죄악과 이 고통 가운데서 그 즉시 아버지여 치료되어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내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내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내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니 그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날마다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다 치료하였음을 믿습니다.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육혼의 모든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믿고 그들의 몸을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하사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하사 영원토록 대대록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얼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잇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눈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릿속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혈관의 질병들, 뇌의 질병들, 암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목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팔꿈치와 손가락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슴의 통증과 가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등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목의 아버지 뼈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질병들 떠나가. 발목과 발바닥의 발가락의 모든 질병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연골 다 치료되었고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혈관의 질병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릴 적 상처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쓴뿌리의 아픔 고통 슬픔 주위의 모든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울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강박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결백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조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정죄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즉시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거 없는 아버지요 긍정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오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픔, 고통, 슬픔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집중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중으로 선포할 때 너희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과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모든 질병은 사라지어라.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집중으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사랑하며 이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며 성취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이미 나았음을 보고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고 이미 나았음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중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여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부모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즉시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고통을 인하여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시나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방패 삼아 늘 성공하며 늘 승리하며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궁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병마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앙망하오고 아침마다 우리의 주의 강하신 팔이 되시어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어서 이 은혜 가운데 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고통 때문에 이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주를 더욱더 앙망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평생 감사하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의 말씀대로 은혜로 성취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아버지여 질병들이 아버지여 그 즉시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응답하여 주시하사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그 즉시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대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했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집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라는 이 은혜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질병이 다 치료되었고 다 벗어났고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선포한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더욱더 의지를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치유를 받으며 또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까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치유함으로 궁휼함으로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았음을 선포하며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고통과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는
평생토록 주를 신뢰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